안녕하세요. 어쩌다농부입니다. 오늘 작업 내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래쪽 이제 기부 쪽에 연구주, 비연구주 모두 조피 작업, 조피 제거하는 끌개를 이용해서 조피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연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지 있는 부분에 표시해서 올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그러니까 3월 초중순부터 4월 초중순 한그 사이에 제가 고접을 일단 할 건데요. 그때 고접할 때 제가 이제 누락되지 않게 최대한 고접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비슷한 결과지가 나야 될 만한 곳에다가 라카 전정을 조금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고접해놨던 것들, 거기에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씌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닐들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비 전정했던 거나 아니면 이전에 감번했던 것들 중에 결과지가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묵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어제 보니까 제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썩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건 좀 놓친 부분이 있어갖고, 그 부분들도 한번 보면서 있으면, 톱으로, 충전톱, 요번에 구매한 걸로, 잘라서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작업을 해 보니까, 작업 순서를 좀 정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어제는 일단 조피 제거를 하고 표시를 했는데, 표시를 먼저 라카로 하고 그 다음에 조피 작업을 하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조피 제거하기 전에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비닐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는 기존에 제가 추항을 끝에다가 고접해 놨던 자리인데, 추항은 여기다 고접을 하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안 좋은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제가 보니까 22년 6월 6일날 제가 일단 고접을 해놨습니다. 작년 6월 6일날 고접한 건데, 이렇게 그냥 사람만 있죠. 네. 사람만 있는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1m 이상 쭉 올라와야 돼요, 도장지가. 근데 안 올라온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실패라고 보는 게 맞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있네, 하나. 여기도 있네요. 자, 멀리서 보면, 한번 요거 하나. 간격 괜찮네. 오늘은 이제부터는 자리에다가도 표시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가도.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원래는 한 이 정도에다가 다리가 나와야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붙으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와, 여기는 엄청 많이 생겼네, 확실히.
이쪽은 여기는 해줘야 되나? 여기 썩어 들어가려나? 여기는 근데 여기가 문제네. 여기 요거를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비연구주 2번입니다. 1번. 비열의 비연구주 1번이네요, 얘가. 또 아래쪽에만. 요거는 어차피 아래쪽에다가만, 아래쪽에 고접을 할 거라, 아래쪽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아래쪽에만. 요건 이제 여기 잘라서 여기서 여기 깎이접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조금 얇긴 하지만, 이 정도면 깎이접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좀 더 두꺼워지면 좋은데,
아니면 요거 유해 놓은 거 그만큼 잘라 갖고 여기서 바로 깎이점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요거 하나 있으니까. 자리가 아주 좋아서 저거는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해도 되겠네요. 요거는 4월 10일 날 했네요, 이거는. 22년 4월 10일. 이쪽으로 좀 묶어서 절로 당겨줘야겠네요.
뭐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일단은 잡아놓고. 여기가 좀 간격이 넓어서 사실 조금 거시기 한데 그래도 뭐 여기는 고정할 게 없네. 이 자리는 고정할 자리가 하나도 없어. 여기도 보면은 살이 다 차올랐죠? 다 차올랐습니다.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발랐죠. 이렇게 이런 데가 여기가 지금 뭐냐면 예비전정을 했는데 여기서 도장지가 안 나왔어요. 도장지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안에 양분이 이제 여기 고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기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벗겨줬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뭐 썩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살이 쭉 차 올라오면은 이제 이상이 없는 건데, 만약에 파고 들어가면은 여기 아주 그냥 속까지 다 파 내버려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뭐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부분이라, 이렇게 큰 가지, 제가 이제 그 간벌하면서 이렇게 큰 가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쳤기 때문에 살이 다 잘 올라왔는데, 여기 더 이상 뭐 날 게 없으니까 여기 뭐 도단지를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찾아가지고 도단지가 안 난 곳은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썩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지금 썩어 존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안에가 얼마나 썩어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한번 지금 저거를 톱으로 긁어보면 아주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잘 안 긁어요, 이거를. 지금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지금 계속 들어가 있죠?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내년에도 또 한번 봐줘야 돼요. 잘 이상이 없는지 이상이 있는지. 배터리가 없나 봐요. 여긴 그래도 썩어 들어가진 않았네요. 여기는 물만 내려갈 수 있게 해놓으면 물이 여기 고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됐네요. 아이고리야.
여기는 비영구주 2번입니다. 2번. 아, 비영구주랑 영구주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번호만 부를게요. 번호만. 2번입니다. 2번. 비영구주에는 별도로 번호가 없어요. 영구주에만 번호가 있고요. 자, 이렇게 V자로 딱 V자로 이렇게 깎았습니다. 이래야 양분이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양분이 나눠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저쪽으로 나가는 주지가 있었죠. 부주지가 있었죠 또. 근데 이제 그거를 잘라버리니까 잘라버릴 때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죠.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 썩어 들어가요. 잘못하면. 그래서 파서 양분이 오롯이 자기 가는 길 쪽으로만 갈 수 있게. 이것도 사실 이제 여기도 한 번 더 쳐줘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썩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근데 물론 모양대로 잘 깎아주면 좋죠. 이렇게 깎아주면 좋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쳐주면 더 좋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추앙 4월 21일 날 추앙 고집해 놓은 거예요. 네, 도장지가 났었는데 제가 이 도장지가 이렇게 막 엄하게 나가지고 잘랐습니다. 여기서 다시 위로 받으려고. 네. 이게 도장지가 고접을 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해.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자라는 건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접순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햇빛을 잘 못 봐서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 가리니까 햇빛이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햇빛을 보기 위해서. 나무로서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이걸 잘라버릴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벌어먹어야 되니까. 아직 나무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벌어먹어야 됩니다. 벌어먹어야 돼서 남겨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1년 늦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은 햇빛을 볼 수 있어서 이제 다음에는 굳이 이렇게 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몰라요. 또 그런 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다가 이쯤에다가 고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고접 위치를. 그러니까 이거를 고접을 이제 이 비영구지 쪽에다가 추앙 고접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디가 자리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이쪽으로 한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올려서 이렇게 위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올해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가운데다가 고접을 해서 아니 이런 데다가 이런 데 고접해서 이렇게 올려요. 위로 쭉 올려서 그 올린 거에서 잘라가지고 여기 올라온 요 도장지에서 이제 다시 또 도장지가 날 수 있게 나면 그 도장지를 이렇게 유인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의 줄기에서 두 가지를 뽑는 거가 더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이다. 예. 요거는 하나 뽑고 또 요쪽에다 고접해서 또 하나 뽑고 그 두 개 뽑아야 되는데 요거 하나 가져가야 되고 요거 하나 가져가야 되고 아니면 요거 가져가야 되고 요거 이 두 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 두꺼운 거를. 그러면은 그건 손해라고 봅니다. 예. 그건 손해고 결과지 하나에다가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이제 뽑은 걸로 두 가지를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하나 둘 세 개는 다 잘라버리고 요거 하나만 놔두면 되겠죠. 요거 하나만. 예.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걸 남겨놓으면 안 되냐. 요걸 왜 남기면 안 되냐. 보통 5cm가 넘으면, 요거 5cm가 넘잖아요. 그러면 배를 80개를 키울 양분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계산하는 방법을. 어쨌든, 이게 5cm짜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요거 하나 가지고, 요 하나에서 올라가서 쭉 이제, 물론 여기만 5cm면 되는 게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5cm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나무 자체가 이제 영양분을 배 80개를 키울 수 있는 양분을 먹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하나 키우고 여기서 하나 키우면 두 개잖아요. 그럼 80개를 먹는 양분을 얘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80개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바에는 그냥 하나 올려서 요거 하나 올려서 남쪽 넘기고 나머지 싹 잘라버리면 여기로 가던 양분이 요거 하나로 다 가겠죠. 하나로 가서 양쪽으로 퍼지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더 양분을 공급하는데 더 이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도 고집했던 거기 때문에 놔둬야죠. 왜? 내가 여기서 고집해가지고 내년에 올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보장이 없어요. 이건 일단 살았으니까 하나 받아서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적응 안 되면 요거라도 써야죠. 네. 근데 요거를 아, 나 할 거기 때문에 잘라버려? 그러면은 이거 했는데 안 붙어. 그럼 이거 아까운 거죠. 잘라기가. 이건 지금 살았잖아요. 살아서 뭐 써? 얘는 한 거의 한 7-80cm, 거의 1m 가까이 자랐던 놈이에요. 이 정도 두께면. 예. 자랐던 놈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꽃눈만 이제 문제가 없다면, 바로 고추냉지가 올라올 놈이라, 올해는 어떻게 해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결과지를 받겠죠. 예. 이끼가 이렇게 많이 끼는지 모르겠어요. 이끼가. 배나무에 이끼가 끼는 건 괜찮은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저는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뭐 3,000평, 4,000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무가 원체 많으니까, 원체 많아서 뭐 한두 그루 정도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나무 개수가 소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지로 키우는 나무가 한 100그루 정도 됩니다. 100그루 주지로 키울게. 그리고 이제 비연구지로 키울게 한 70그루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제 비연구지는 제가 이제 추앙이랑 신화 그쪽으로 갈 놈들이라 걔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주지로 갈 놈들, 우리 저기 신구 주지로 갈 친구들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아이들만으로도 충분히 기존의 수확량 이상 뽑아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앞으로 한 2년만 지나면 아마 기존의 수확량을 월등하게 넘어설 겁니다. 물론 뭐 계산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낼 거기 때문에 우선 표시부터 하고 비닐부터 뜯어내고 여기가 이제 기존에 제가 추앙 고정해놨던 자리고요. 다 잘라놨습니다.
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3번입니다, 3번. 하나, 둘, 셋. 여기는 여섯 개밖에 안 나오겠네요. 여기가 이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단가 죽은 형성이 돼서, 여기 안 잘라주면 안 나올 거예요. 잘라주겠습니다. 이건 아래를 잘라야 되나? 아래를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거 가져가려면 이 하나를 지워야 돼요. 얘 가져가든지 얘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얘 가져가려면은, 아, 사실 요걸 가져가면 딱 좋거든요. 요거, 요거 가져가면 좋은데, 지금 이건 좀 가깝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위치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쉬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긴 이렇게 해서 여덟 개가 잡히네요. 저긴 여섯 개밖에 안 잡히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아, 그 이유가 여기 정도 돼야 되는데, 맞는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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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여기 하나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따주면, 여기서 나오면, 유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은 7개 되겠네요. 지금 빛이 좀 역광이어가지고, 약간, 요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과수원이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느냐. 어, 지금 저쪽으로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저희는. 저쪽으로. 겨울에는 저쪽, 저기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 쪽으로 지더라고요, 해가. 그래서, 낮에는 일할 때, 뭐라 그래야 되지? 해를 보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좀 약간 빛이 많이 못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수원 조성할 때 그런 것도 조금 주의를 좀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지어야 돼요. 이렇게 지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그래야지 동쪽, 요쪽에, 이쪽에 있을 때 해가 다 받고, 서쪽은 저 반대편에서 해가 다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나은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아침, 낮에는 조금 해가 약해. 저쪽에서 오는데, 해가, 이쪽으로 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침에, 오전에. 네, 뭐. 그래서 이쪽에 이끼가 더 많이 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 뭐 이끼가 좀 많이 꼈거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끼는데. 여기가 확실히 해가 잘 봐주니까 이쪽에 이끼가 다 안 껴.
세 번째네요, 세 번째. 비영구주 세 번째. 아, 이거 엄청 많네. 굴질이. 같은 나무인데도 어떤 나무는 두피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나무는 두피가 많이 안 발생하고 이게 이유가 있겠죠? 두피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주름살이 많죠. 네. 이 나무도 아마 좀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열매를 많이 달아 먹으려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질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 두피가. 이제 그냥 한번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는. 근데 너무 어떤 나무는 저만 해도 지금 이쪽으로 보면은 좀 괜찮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안 생겼거든요, 각질이. 두피가. 근데 이거는 두피가 굉장히 두껍고 이렇게 이런데 보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우두수두란이 엄청 많이 올라왔죠. 같이 심은 나무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두피가 이렇게 많으면 힘들어요. 잘 안 벗겨지니까. 그 뿌리는 걸로 하면 확실히 편리하긴 하겠네요. 뭐 나무가 많고 적고 떠나서. 이게 여기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잡음이 들어가겠죠. 위에까지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뭐 위에는 어차피 제가 고접할 게 아니니까 아래쪽에도 할 거라 굳이 위에까지는 안 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몇 년 안으로 없앨 거라
새로 받은 가지가 나오, 결과지를 이제 이용할 거라서, 위에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래쪽만. 이렇게, 이게 두꺼워졌어요. 좁이가. 요거를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잘라갖고 깎이죠. 예. 그래도 뭐, 이제 또 추가로 고접할 만한 곳이 있으면은 이제 봐서 고접을 할 거라. 이런 데다 고접해도 되겠죠. 아이고. 이런 데다 이제 고접해줘도 되겠어요. 저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고접해줘도 되죠. 뭐 이런 데다 고접해도 되고요. 이런 데다가 고접해도 되고. 여기다 고접하면 가장 좋겠네요. 여기 놔줘가지고 뭐 이런 데 위에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다음 거 또 가보겠습니다. 4번. 역광이니까 역광 아닌 쪽에서 보고. 여기도 22년 6월 달에 한 건데, 예, 말랐어요. 여기는 아마 물 들어간 것 같아요. 물이 들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안에가 젖어 있겠죠. 자, 보시면 젖었죠,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썩었잖아. 이게 색깔이, 거북해. 그러니까 비닐을 잘 덮어줘야 돼요. 요 비닐 요거 할 때 아끼지 말고 충분히 감싸줘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제가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저거는 날려줘야겠네요. 저 톱으로 힘이 안 되면 스틸 톱을 갖고 와야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겠네요. 이게 안 나올 것 같아.
여기를 이렇게 쓸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여기가 아직 근데 좀, 가망성, 이게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여기. 안 나와서, 한번 쓸어보고, 안 쓸리면, 이렇게 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서거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서거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쪽에서 하면 되려나? 아, 이 다리가 이렇게 잘라주면 더 이렇게 뉘어서 잘라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줘야 썩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건 여기 나고 있어서 괜찮긴 하겠지만 이건 요번에 잘라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자 페인트 라카 칠부터 먼저 해주고요. 일로 더 가야 되는데
땡기면, 약간 이렇게 왔으니까, 얼추,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놓고, 그 다음 자리가 한 이쯤 돼야 되거든요. 이쯤. 이쯤. 이쯤 돼야 돼요, 자리가. 이쯤 돼야 되고. 네, 네, 다, 요.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뭐, 여기 가야겠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는 충분히 나오겠네. 이렇게 여기다 고접하나 하고, 저기다 고접하나 하고, 저게 남은 좋은데 안 남으면 뭐 고접해야죠. 두 개는 고접이 들어가야겠네. 물론 지금 상태로도 괜찮아요. 저걸로 가도 돼요. 근데 고접을 미리 해놓고, 아니면 여기 나면은 여기 좀 애매해지니까 고집 하나 하고 고집 두 개 하면 되겠다. 여기는 고집 두 개 하면 되겠네. 했는데 다 지워져 버렸어. 그래도 여기는 고집할 게 아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기준이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니 물론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나무가 많으면, 좀 덜 하죠? 덜 할 수밖에 없죠. 덜 손이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작년까지는
나무를 좀 세심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원래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세심하게 못 봤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에 생각한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느낀 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좀 소중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피 작업도 이거 뭐 굳이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저희 조피 이 정도면 많지도 않고 사실 되게 젊기 때문에 아직 뭐 한 30년 뭐 한 40년 이 정도 돼야 조피 작업을 하고 그럴 텐데 저는 좀 처음부터 좀 일찍부터 좀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또 조피 작업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사실 제가 고접을 안 했으면 고접을 제가 직접 하지 않았으면은 이것도 그냥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질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이게 조피가 많이 보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뭐 깍지가 없어요. 저희 뭐 깍지 먹은 배를 발견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깍지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놔둬도 사실 상관없고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뭐 한 20년 정도 아직 안 됐지만 2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아마 조피 작업하는 나무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제가 희소성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20년 전부터 이렇게 조피 작업을 해서 나무가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이제 선두 주자가 되는 거죠 이제. 예. 예, 나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피 작업은 뭐 예를 들면 한 15년차, 16년차부터 조피가 이제 생성될 때부터 해주면 관리해주면 좋다. 이런 게 만약에 정립이 되면 좋겠죠. 예.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걸 내가 해서 어떤 성과를 보인다면. 근데 이게 이제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럴 테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무에 미리 이렇게 좀 조피를 제거해주면 우리가 이제 구두살이 많이 생기면 물론 이제 그 만지는 쪽에 있어서는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 구두살이 많이 박히게 되면 이제 안 아프고 이제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죽은 살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살이 돋아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까지 놔둬도 되겠네요. 아직 밑에가 깨끗해요. 놔뒀다가 내년에 또 제가 또 다니면서 보고 또 조피 작업 해야 될 거 있으면 또 작업 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할 때 뭐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봐가지고 제가 필요하면은 1년에 한 번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보고 아 이거 뭐 올해는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 없겠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하면 좋은 거는 해야겠죠, 미리. 미리부터 해야겠죠, 미리부터. 하나만 해서 뭐, 별로 성과가 없는 거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하지만 이제 해야 될 거는, 해서 효과가 있는 것들은 조금 빨리 서두르는 게, 힘도 덜 들고, 두피가 많이 생기기 전에, 예를 들면 이게 뭐, 이런 각질을 벗겨내서 나무도 좋고 우리도 어떤 수확량을 더 이끌어내고 좋다라고 하면 매년이라도 해야죠. 이런 거는 필요한 거는. 근데 만약에 이게 이거 그냥 뭐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똑같다 그냥 뭐
굳이 이거를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굳이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안 해도 될 일은 하지 말자. 예. 네. 해야 될 일은 제 시기에 맞춰서 하자. 야옹,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옹. 쟤는 오는 애가 아니에요. 쟤는 안 와요. 우리 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이제 고양이들도, 뒷고양이를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지만, 키운다기 보다는, 이 뒷고양이들을, 뒷고양이화 시키고 있지만, 모두가 다 따르지는 않아요, 주인은.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니까. 다 똑같이 밥 주고 해도 정 붙이는 고양이가 있고 정 안 붙이는 고양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 됐나? 이제 나무도 갈수록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제 안정화를 찾고 있기 때문에 도장지가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결과지가 이제 일단 이렇게 좀 깎아두고 그 다음에 좁이 제거를 좀 해놓고 조금 지켜봐야죠. 여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줘야 되고 여기도 고정을 해야 되고. 자, 됐고 그 다음 네 번째 아이고, 이끼가 엄청 꼈네.
아, 여기도 이제 남겨놓은 게 여기다가 이제 잘라갖고 깎이죠. 요거. 네, 요런 것도 깎이죠. 잘라갖고 요즘 말랐는데 아래쪽에 따면 돼요.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잘라서 요만큼은 날려버리고 이게 살면은 갈 수 있는 거고. 요것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얼마 안 당겨놓고 갈 수 있죠. 5번입니다, 5번. 5번. 예, 이 5번은 보시는 것과 같이 세력이 굉장히 약해요. 세력이 약해서 지금 세력을 좀 키우는 근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끝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강전정을 했고요. 강전정을 해줘야, 이제, 그래서 바짝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정정을 최대한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결과지를 많이 받아놓은 상태라 여기 표시가 필요해요. 예,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일단은 한번 볼게요. 예, 표시를. 두 개 다 못 가는데. 이쯤에 더 고집을 하나 해야겠네. 일단 요거 하나 간다고 보고. 간다, 간격이면 뭐. 간격이 이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여기까지는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하나 잘라줘야겠네.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따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따줘야 그래야지 올라오죠, 가지들이. 해줘야 이것도 여기다가 지금 제가 했거든요. 사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고 여기서 나오길 바래야 되는데 여기다 했습니다 제가. 유인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안 쓰고 여기서부터 유인하겠다 이거죠. 그래야지 얘가 문제가 안 생기죠, 당겼을 때. 예. 얘는 아예 잘라지질 않았네. 이거는 쳐줘야 돼요. 안 쳐주면 안 나. 이거는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를 가면은 이게 두 개가 또 붙었어. 너무 사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여기는 괜찮고. 여기 나무로 가야겠네요. 얘는 이 나무로 가야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잡아주고, 이 정도 잡아주고, 이 정도 잡아주고, 이 정도 잡아주고, 이 정도 잡아주고. 이 정도 잡아주고, 이 정도 잡아주고. 여기 끝을 놔서 상관없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딱 잡아놓은 제 픽스 구간이고요. 이제 여기서 뭐 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려나?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건 지금 톱신을 바른 걸 거예요, 이게.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벗겨지는 건 톱신을 바른 겁니다, 이거는. 벗겨지죠. 벗겨지는 건 톱신을 바른 거예요. 저희가 안 발랐어도 누군가 이거 발랐어. 저거를. 어차피 여기로 갈 거면 이거는 날려줘도 되거든요. 이거는 여기 갈 거고 여기서 나는 걸로 대체가 되니까 이거 그냥 잘라 주겠습니다. 왜냐면 아니면 얘를 살릴 수는 있는데 아주 어렵게 잘라서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까? 일단은 뭐 무조건 자르지 말고. 벌써 이게 먹어 들어가잖아요. 먹어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내가 이 나무를 데려가야 될 나무인데,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타고 여기로 올라가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도 지금 톱신이 발라져 있어요. 여기도 하고 들어가죠. 아이고, 나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거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농장주가 할 줄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뭐, 물론, 아니, 뭐, 소규모 농작물이든, 아니, 그러니까 뭐, 대농이든 소농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어떤 그 성공한 사업가, 맨 밑에서부터, 예. 모든 일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을 다 섭렵을 하고 올라가죠. 예. 그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일을 시킬 때도, 예를 들면 뭐 인부가 와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저 인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와서 그냥 시간만 때고 다 가는지, 어?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만약에 잘하는 인부가 있다면. 스카우트 해야죠. 예. 스카우트를 해서 꼭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잘하는 인부를 몇몇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잘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주면 그 사람은 우리 농장에 꼭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봉지를 씌워요, 봉지를 우리가, 배를. 자, 거기까지 갔다 올게요. 배 봉지를 씌웁니다. 근데, 봉지를 빨리만 씌우는 사람이 있고, 봉지를 느리게 잘 씌우는 사람이 있고, 봉지를 빠르게 잘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어떤 분을, 어떤 사람을 초이스하겠습니까? 당연히 빠르고 잘 씌우는 사람을 초이스하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느리고 잘 씌우는 사람도 저는 초이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두 번째로 누굴 고를 거냐고 한다면 잘 못 씌우면서 빠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일은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냥 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 농장에 사실 돈 벌러 오는 건 맞죠. 네. 인부들이 농장에 돈 벌러 오는 건 맞지만 제대로 일하고 돈을 받아가야죠. 뭐 얘기 들어보면 막 과관이더라고요. 뭐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그들도 사람이니까 보면 뭐 봉지를 되게 빨리 잘 씌운대요. 나중에 봤더니 그런 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봉지가 조금 엉망이더라. 빨리만 씌우더라. 뭐 5천 개 씌우면 뭐합니까? 엉망진창으로 씌워놓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배는 품질이 중요하거든요. 품질이. 근데 봉지를 제대로 안 씌우면 품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 색깔도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몰려서 싸면은 봉지가 배가 크기도 전에 찢어지게 되고 찢어지면서 햇빛을 보게 되고 햇빛을 보면은 그 부분의 색깔이 안 좋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인 노동, 한국인 인부, 외국인 인부 뭐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하여간 성의껏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제가 봤을 때 봉지를 잘 씌우려면 아무리 뭐 쉬지 않고 뭐 빠르게 씌운다고 해도 실수 줄이려면 4천장 이상 씌우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5천장, 6천장 씌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그냥 완전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그러니까 잘 씌워지든 못 씌워지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봉지를 자꾸 씌웠는데 잘 씌워지는 경우도 있고 안 씌워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씌워지는 경우는 다시 수정을 봐야 되는데 수정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죠. 네.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5천장씩 씌우시는 분보다 한 3천장에서 4천장 정도 하루에 좀 여유 있게 씌우는 사람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선호할 것 같아요. 왜? 꼼꼼하게 씌워주면 저는 그게 더 감사한 거니까. 예? 그냥 5천장 빨리 씌워서 엉망진창으로 씌우는 것보다 하루를 더 오더라도, 예? 그 대신 제가 잘 씌우면, 잘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70원이다 그러면 10원 더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더 정성스럽게 씌워준다면은, 예? 제가 씌우는 것처럼 자기 농장처럼 씌워준다면 당연히 빨리 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빨리 씌우는 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인부 많이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빨리 씌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빨리 씌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 씌우는 게 중요하지. 제대로 씌우는 게 중요하지. 어차피 인부는 있잖아요.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씌우면 안 돼요. 요즘 저희가 이제 한 뭐 최대 이제 되게 되면 4만 장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4만 장에서 3, 5천 장 정도 여기 천평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3천 장 씌우시는 분이 한 두 분 있다 그러면 5천 장 씌우시는 분 만약에 있고 3천 장 씌우는 사람 있다고 하면서 3천 장 씌우는 사람 데려다가 쓸 것 같아요. 3,000장 씌우는 사람 데려다가 한 4일, 5일 이렇게 씌우면 되죠. 하루에 3,000장씩. 어차피 뭐 한 2명이면은 1명이면은 3,000장 하루에.
아, 두 명이면 6,000장이잖아요. 그럼 뭐 4만 장 하면, 4만 장 씌운다고 그러면은, 뭐 한 3명 정도 부르면은, 한 3, 4일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3,000장씩 9,000장. 하루에 9,000장 씌우면은, 하루에 만 장 씌운다고 보고, 하루에 만 장 씌운다고 보고, 3명이서, 4일이면 되죠, 4일. 저는 그 정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만 장 정도는 우리 가족끼리 씌우면 되니까 한 3만 장 정도만 씌워주면 한 3명이서 한 4일이면 4만 장 씌우니까 그럼 이제 부모님께서 좀 씌우시고 저는 이제 인부들 여기 뒤치다꺼리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씌우면 되죠. 아니면 인부 다 씌우고 나서 우리 씌우면 되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그 농장주가 꼭 할 줄 알아야 될 거. 그다음에 뭐 인공수분 할 줄 알아야겠죠, 인공수분. 인공수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적과 할 줄 알아야 되고, 적과. 적과 할 줄 알아야 되고, 배봉지 씌우는 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정 할 줄 알아야 돼, 전정. 전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단 이렇게 네 가지인가요? 이렇게. 인공수분, 그 다음에 적과, 봉지 씌우기, 전정. 전정은 또 접수 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겠죠. 예. 깎이접하고,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접하는 거라, 그런 부분들. 고접 같은 거는 사실 본인이 배워서 해도 됩니다. 예.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고, 물론 많이는 못하겠죠. 뭐 평수가 넓으면 못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1000평 정도는 제가 그냥 다 해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면, 2000평, 3000평 돼도 고접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나눠서 하면 되죠, 나눠서. 그리고 올해 다 못하면 또 내년에 또 하면 되고요. 예. 뭐 그 해에 다 하면 좋은데 뭐 너무 급하면 뭐 사람을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을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게 사람을 써야겠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죠. 다른 내가 못하더라도 일부는 내가 해야죠. 일부는. 아, 비영구주고요. 이건 뭐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죠?
위까지는 안 해도 돼요. 아래쪽에다 붙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농장주가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몇 가지, 그거는 진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공수분, 적과, 봉지 씌우기, 그리고 전정. 전정은 뭐 라카 전정, 진짜 간벌, 그 다음에 끝 전정 다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야 돼요. 아 참, 그리고 유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유인 할 줄 알아야죠. 유인이 빠졌군요. 유인 한 다섯 가지 되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방제하는 거 이런 거는 뭐 그냥 SSK 타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뭐 그냥 처방 주는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또 뭐 병충해도 알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몇 월 달에 깍지가 올라오고 뭐 그래서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이제 알면 좋겠죠. 예. 올해는 저희는 기계 유지를 안 할 예정입니다. 기계 유지 안 하고 4월 달에 집중방제를 좀 할 예정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됐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군요 이제. 해가 떨어지고 있네요. 이것까지는 오늘 마무리하고 들어가야겠네요. 여기도 이제 제가 고집해 놓은 거 이렇게 잡죠,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1m 이상씩 딱딱 올라가는 게 그게 어렵지.
네, 원천 아줌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